성경봉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54절부터 우리 60절까지 말씀입니다. 54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순교자가 됩시다. 입을 안 뜨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지금 인사하신 모든 분들은 순교자입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이 순교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증인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니까 증인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사건을 목격한 것,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열방까지 전하게 되는 이걸 가리켜서 모든 일입니다. 이 일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그럼 성령 받고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요 순교자다라는 겁니다. 즉 순교자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전 세계 역사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거의 순교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66년 이 조선 땅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신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인 박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흥성대원군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프랑스가 거절을 합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은 천주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도에 가면 절두산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프랑스 선교사 9명과 당시 카톨릭 신자였던 8,000명을 이 목을 베서 순교하게 되었던 겁니다. 같은 시대에 이 개신교에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머물고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조선 땅을 향해서 저쪽 대동강 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조선과 또 교역, 무역을 하고 싶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이 통상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배에는 토마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고 27살입니다. 조선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문으로 된 그 중국 성경을 들고 그 예배에 탔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대동강에서 1866년입니다. 9월 2일 저녁에 결국 순교의 피로 죽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흘린 이 순교의 피는 조선 복음화의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 토마 선교사를 살해했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병사가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나는 그때 배에 탔던 서양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 그러나 토마 선교사를 살해하는 순간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참 이상한 일이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 토마 선교사는 나의 두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후 웃으면서 나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어 주었다. 누군들 안 받을 수 있었겠는가. 잠시 후 그가 준 성경 위에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 박춘권은 예수 믿고 평양의 안주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그의 조카가 이 성경을 읽다 예수를 믿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한문 성경을 또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성경이 배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초대교회 고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추춧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변증서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당신들이 광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하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당신들로 말미암아 더 많이 쓰러질수록 우리의 수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씨앗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919년 4월입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 경찰이 수원 제함리교회 21명의 교인들을 교회에 가두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21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순교합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캐나다 선교사였던 스카필드는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그렇게 죽어갔던 겁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러한 시점에 살 길을 찾지 않고 오히려 기도로 여러분 장엄한 순교를 준비했던 겁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우리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초대 어떤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그러한 선교의 피가 지금의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스데반은 누굽니까? 초대교회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이 집사님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이 스데반은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나가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질병 걸린 자들이 회복이 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대다수가 바로 유대교 신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때 유대교의 어떤 최고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다가 이런 소문을 냅니다.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 스데반을 체포합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그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자기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 먼저 증언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증언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성전과 율법을 거슬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뜯어 고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재판관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기나긴 역사를 설교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장황하게 설교를 했지만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러한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였다 그랬습니다. 당신들은 살인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찔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빗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공회회에서 자기가 조금 살려고 구걸하고 동정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 죄를 관통하는 이 설교를 쏟아냈던 겁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앞으로 저도 스데반처럼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설교가 진정한 설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즘의 설교는 주로 평안, 위로, 축복 뭐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을 갖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적인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집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 찔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목회자와 마음이 여러분 통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서 내 삶을 비추어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전도자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흘러나가는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을 수없이 찌르는 그러한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전도자로 다시 한번 세우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자 그들은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여러분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도자를 핍박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전도 현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이게 극도의 분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즉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고분고분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고 하면서 오히려 전도자들에게 말이 거칠어지고 그들을 여러분 대적하는 상황으로 금방 변합니다. 5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듣기 싫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복음 전도 이거 싫어서 나 귀 막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59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쳤다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여러분 돌을 하나씩 들고 스데반을 던졌다라고 하면 스데반이 얼마나 많은 돌에 여러분 맞았겠습니까?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과연 전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은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복음을 적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5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교통했다는 겁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입은 주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순교 직전의 그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순교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담대함과 용기를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누굽니까? 사나 죽으나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다. 5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그러한 돌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아마 피할 수도 있었고 아마 도망갈 수도 있었고 도망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들을 향한 어떤 증오심이 여러분 생겨서 아마 욕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스데반은 그의 시선이 하늘을 주목했다. 여러분,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열렸다. 뭡니까? 천국문이 열린 겁니다. 이제 순교 후에 자신이 들어갈 그 천국을 그는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공의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러한 천국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명을 끝나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보았고 자신이 들어갈 천국을 주목하며 살았던 겁니다. 또 하나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곧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데 내가 반갑게 나가서 스데반에게 줄 면류관을 지금 들고 지금 막 스데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전도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전도를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싸움을 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잠도 못 자고 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경험해야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죽은 후에 천국에 다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면류관을 썼는데 나만 면류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얼마나 여러분 난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전도 설교를 하고 있고 오늘도 순교자 주일인데 역시 전도와 관련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11월 27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의 빈자리 이거 내가 채우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 내가 올 한해 여러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천국에 면류관 여러분 미리미리 예약해 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59절에 보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셨던 기도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나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이며 축복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60절에 보니까 잠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죠. 천국에서 그는 곧 깨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순교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아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순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순교 못합니다. 순교하고 싶은 분들은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 가면은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저 회교권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선교자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이 희생 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태우는 게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약에 와서 우리를 향해서 살아있는 제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뜻이나 내 고집이나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 전도의 장애물이 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 쉬운 일입니까?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전도의 현장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힘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전도하는 거 가장 힘든 일일 겁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은 예수 믿는 아내에게 왜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느냐 늘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맨날 싸우시겠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교입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때로 자존심이 상하고 참 욕도 보고 손해도 많이 보는 것,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전도에 진전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그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바울은 로마에 가서 결국 그도 순교합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이 살아난 겁니다. 바울이 순교할 때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순교자로 또 죽고 날마다 죽게 되면 어디에선가 그 복음의 그 씨앗이 결국은 귀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순교자 여러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교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목숨까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